맑고 아름다운 강가에 풍요롭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 여주. 이곳엔 세종대왕의 능이 있다. 세종대왕릉이 왜 한양 궁궐에서 먼 이곳 여주에 자리한 걸까?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자 현재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광주 헌릉에 합장했었다. 하지만 이후 문정, 단종,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의 인성대군까지 승하하면서 왕실의 우환이 끊이지 않자 1468년 예종은 영릉의 자리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세종대왕릉에 천장을 계획한다. 당시 예종의 명을 받은 상지관은 여주에서 명당자리를 발견하는데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내려다보는 계산임수. 명당 중에 명당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인이 따로 있었으니 이계전이란 자가 묻힌 무덤이었던 것. 이 사실을 들은 예종은 결단을 내리는데 그 자리가 명당이라고 하니 이계전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세종대왕릉을 천장하도록 하라. 일반적으로 왕릉은 임금이 하루 만에 성묘를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거리에 조성하기 때문에 거리가 100리가 넘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는 육지길은 100리가 넘지만 남한강 100길을 이용하면 하루 만에 왕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최종 결정됐다고 한다. 세종대왕릉은 조선왕조 최초로 하나의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합장한 능이고 조선 전기 왕릉 배치의 기본이 되는 능으로 더욱 가치가 높고 2009년 6월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천하 대명당인 여주로 세종대왕릉을 옮긴 후 조선의 국운이 100년이나 연장되었다고 해서 영릉과 100년이란 말이 생겨났으며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 터를 가리켜 모든 능 중에서 최고라고 기록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고기를 검색하면 세종이 504회로 나올 만큼 고기를 좋아하는 세종대왕이 사랑한 보양식이 있으니 들어는 보았는가 우랑탕. 우랑은 소의 고환을 이르는 말로 동의보감에는 부인성 질병이나 불임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주에서 만나본 세종대왕의 이야기 너무 흥미롭구나.